추석 당일인 어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였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운 날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표정들은 보름달만큼이나 밝았습니다. 한가위 풍경을 김태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두부전과 수육, 송편까지 차례상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 뒤 다 같이 절을 합니다. 무더운 가운데 우리 직계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추석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이번에 추석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전국 곳곳에서 성묘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구석구석 정성스레 어머니의 묘비를 닦기도 하고 오랜만에 부모 묘역을 찾아 절을 올려봅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또 인사드리려고 또 형제들 같이 또 손자들 같이 아마 기분 좋으실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 합동 상차림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차례와 성묘를 마친 가족들은 늦더위 속에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투호놀이를 해보고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직접 꾸민 활로 화살을 쏴봅니다. 저기 공연 보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재밌어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부산 해운대에는 늦은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 오늘 그 차례를 지내고 집으로 바로 가려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여기 바닷가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